그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8월 7일 오피스 아워에 저들 만났는데 나종진 씨, 박은하 씨, 또 유가의 올렉산드르, 정원철 씨, 박진영 씨가 지금 들어왔고요. 자, 먼저 시험 및 설문에서 시험 및 설문에서, 시험 및 설문에서, 미드텀이 지금 온라인 시험 60점입니다. 여기에 6문제가 있는데, 각각, 문제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몇회 참석했는지, Q&A에 참여를 얼마큼 했는지, 그 기준을 넘었으면 10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도전학기 지금 4주 동안 자기 이름을 검색하면 그러면 자기가 참여한 개수가 쭉 나오죠.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거기 자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거에 보태서 본인 이름이 들어있는 제목에 본인 이름이 들어있는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파이널 오케이 된 것들 있으면 그게 몇개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5개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하면 되고, 아니면 좀 만든 다음에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그동안 자기가 한 것들을 파이널라이즈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4주 동안, 선형대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인공지능에 필요한 선형대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행렬의 대각화하고 이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제곱해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과 방향도 함수 그리고 경사 하강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지만 인공지능 파트 5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는지 확인하시고 답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들 풀어보라고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풀어본 것들 개수가 몇개 있는지 뭐 확인해 보시고 10개 이상 만드신 다음에 10점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고서 이제 제출할 겁니다.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면 10점이고 보고서 제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50점이 되고 40점을 포기하는 게 되니까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이 되는 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기말고사 때, 이제 이걸 같은 식으로, 요번에 미드텀 PBL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모범 답안을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잘 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잘한 학생들은, A를 줄 거고, 그 학생들 중에서 실제 본인이 했는지, 또 실제 설명할 수 있는지, 발표할 기회를 줄 거고, 그 발표를 상업평가해서, 잘한 학생한테는 A+를 줄 거예요. 그 샘플을 올려줬습니다. 이게 60점짜리, 시험이고요. PBL 보고서는, 그리고 PBL 보고서는 과제에 가시면, 미드텀 이그잼 40점짜리, 미드텀 PBL 보고서 개인성찰 노트 제출하게 돼 있고 이걸 보시면 이 보고서 폼을 내가 첨부 파일로도 줬나? 첨부 파일로도 줄까? 첨부 파일을 안에 내몇번 줬는데 파일 첨부로 파일 첨부가 이게 잘안 돼서 내가 안 줬나? 파일은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첨부가 잘안 되는구나. 파일 첨부가 링크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파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공개하고 저장하죠. 8월 10일, 오전 11시까지. 근데 조금 늦어도 괜찮을 거예요. 오후에 채점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거를 이렇게 옮겨놓을까? 옮겨놓죠.
쭉 보시면 또다 들어봤으니까 알 거고, 예, 본인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주시면 내가 조언이 필요하면은 따로 연락을 줄게요. 어디 갑시다. 그래서 처음에 뭐몇 개씩 아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그냥 그 여러분들이 한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그냥 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했다는 거 하나 정도 집어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쓰시면 되고, 여기서는 우린 7주까지만 하면 되고, 중요한 내용, 자기가 본인이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깨우친 걸 쓰고, 뭐, 나머지는 쭉 이렇게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냥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건 학교의 공통 폼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Q&A에 참여했던 걸 쭉, 반학기 동안 한걸쭉 모아서 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파이널 오케이 된 것들을 내시면, 이건 채점 안 하고 만점을 줄 거고, 아닌 것들을 내면은 읽어가면서 틀린 부분들을 채점해 줄게요. 그리고 제안서는 그냥 요번 학기는 심플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거를 좀더 심화학습해 보겠다 해보고 싶다 하는 정도로 그냥 간단히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이 처음 그요두 칸만 채우면 되는데 나머지 두 칸은 기말고사 때 채우면 되고, 결국은요 미드텀 요 보고서를 하고 나서 이 파이널 커멘트를 이 전체 과정을 하면서 시험을 보고 또 학습을 하고 보고서를 완성하고 그리고 배운 점, 느낀 점을 써주시면 그러면 이게 4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거고, 아 지금 한글 파일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유가이 올렉산드르 네, 잘 보입니다. 한글 파일 보였어요? 보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공지사항, 열린 게시판에 보시면은 뭐 프로젝트 아이디어 같은 거몇 가지 참고할 수 있을 거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 초자 방지를 위한 AI 수학 교육 인공지능 종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한 몇, 어, 어, 한, 자, 그큰 돈이 투자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기에 반영될 거예요. 기획연구가 올 여름에 시작될 거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전에 프로젝트 했던 예들도 보여줬고, 김진웅 군이 여기서 실습했었고, 저쪽이 게시판이 잘 작동이 안될땐 여기를 활용했었고, 그래요. Start your midterm examination, whose due is August 10th, 11 a.m. and online exam.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들도 몇 가지 줬고, 그 다음에, 그래, 이거는 지금 테이무크로 요번 2학기부터 제공되는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 인트로덕터리 매스매틱스 또 AI 과목의 몇개 강의 최근에 녹화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문의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한 것들이 있는데, 어디 보자. 정원철 씨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정원철. 정원철 씨 거를 한번 검색해 보면, 지금 뭐한 페이지가 30개니까 30개 이내고, 자기소개부터 쭉, 오케이 받은 거 5개 이상이 되고, 뭐, 체크하고 이걸 모아서 아직 혹시 파이널을 하지 않은 거는 파이널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뒤에 있으면 찾기 어려우니까 제일 앞에다가 다시 복사해서 갖다 놓고 파이널라이즈 시킨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바이 정원철이라고 해 놓으세요. 또는 다른 학생이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보고서에 포함해서 제출하세요. 정원철 씨? 이해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박진영 군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든 난 이렇게 확인해서 대충
서로가 일치되면은 그러면 대개 다 만점을 주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줄게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그래서 다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해요. 자,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볼래요? 유가의 올렉산드르 본인이 뭐 성실하게 해오고 있고 다른 학생들한테 커멘트도 주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한 거를 파이널라이즈를 시키시는 식으로 조금 더 액티비티를 늘리셔도 도움이 될 거고, 한수영 군이 물어봤고, 그리고 김호연 군이 이렇게 실습들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할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함수를 주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로부터 대개 f(x) 0이 되는 그 값을 guess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이 구간을 조절해서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솔루션이 어느 근처에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접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경사하강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함수를 구하고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은 이중적분을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확률을 구할 때 변수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그 확률을 구하려면은 그 영역에 맞는 그런 그 면적이나 또는 체적 볼륨이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그 다중 적분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중 적분을 일중 적분하는 거를 이렇게 확대하면은 그냥 이중 적분, 삼중 적분, 사중 적분도 또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냥 적분 코드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중 적분도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보세요? 그래요. 누구예요? 김태호군? 김태호군? 그래, 궁금한 게 뭐예요? 아니죠. 중간고사 60점 온라인 시험은 TF 문제 6개잖아요? 그 TF 문제 그냥 답 주면은 그게 60점 만점이고, 보고서 40점 문제를 제출하면 그게 이제 본인 성적이 되는, 그래서 합쳐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점씩 깎이는 거죠. 50점, 40점 되는 거죠. 아니지. 아니, 60점만 넘으면 저기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중에. 그러니까, 60점 중에 한 40점 받고, 이쪽 중에서 한 30점 받으면 70점이니까 C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60점 맞아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몇십 점 받느냐가 따라서 B가 되느냐, A가 되느냐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냥 TF 60점 만점인 거 60점 먼저 받아두고, 보고서 제출하면은, 그러면 되게 저기 70점, 80점 사이는 될 거, 그냥, 보통. 아무리 엉터리여도. 그러면 C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제 할수 있는 만큼만 해요. 김태욱은 그래요. 그래요. 지금 물어본 거는 100점, 60점과 40점 그 합쳐서 그 60점이 넘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다음
90점 이상 중에서는 이제 A하고 A 플러스만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필요했던 것은 이중적 분에서 여기가 의미하는, 요 영역이 의미하는 것은 요 이퀘이션, 여기가 y가 0부터 1-x까지로 변하면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라 그러면 요 영역을 표시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 영역 위에서 요 함수를 적분한 값이 4분의 9. 요 위에 함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 함수하고 여기 사이에 이제 볼륨이 되는 거예요. 대충 그 이해하시는 것 같고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얘기했냐면 여기서는 미적분학 10강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2계도 함수를 왜 배우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3계도 함수, 4계도 함수는 왜 배우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줬고, 그러니까 2계도 함수는 뭐 도함수와 기울기와 또 가속도로 중요하다. 의미고 그게 얼만큼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가속도가 바로 3계도 함수가 될 거고, 가속도의 가속도가 4계도 함수가 될 거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고차도 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구할 줄은 알아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쭉 여러분들이 보아가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대에 그 외에 또 다른 거 궁금한 분, 거 얘기하죠. 서정환 씨? 서정환 씨? 그래요. 14학번이네. 그래. 뭐, 요번 학, 사, 저, 이 4주 동안, 서정대수학과 미적분학, 복습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SVD하고, 경사하강법,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서정환 씨? 서정환 씨도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정원철 씨, 네. 지금 4주 동안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선형대수 부분을 그냥 전반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뭔가 딥다이브 하는 게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미적분학은? 미적분학도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증명 정리를 해보면서 좀더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되게 그 학생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어떤 학생은 엔지니어링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인문계, 뭐 경영학과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스포츠과 학생이고 그러니까 서로 배경이 다르니까 자기가 필요한 정도로 이해하시고 필요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물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학기에서는 그냥 그 수학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하고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가 되면 A를 받을 거고, 아, 되게 큰 그림이 이런 거구나.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은 이런 내용들이고,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읽으면, 아,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면 B를 받을 거고. 그리고 잘 몰라도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은 어디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만 돼도 C는 받을 거예요. 박진영 군, 지난 4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래 도움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선형대수학은 이제 처음 배워보는 거 조금 소리가 좀 작으니까 좀 크게 얘기해 줄래요?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대고. 선형대수학을 처음 배워보는데 전반적으로 배워보면서 같이 코딩이랑 하면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어려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박은하 씨?
지금 4주 동안 배우고 있어서 궁금한 것으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전공에서 수학을 쓸 일이 없어서 되게 오랜만에 수학을 접했는데 네. 또 이렇게 실습하면서 직접 해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적어도 인공지능 필요한 수학들 계산하는 건 내가 코드를 다 많이 써서 교재에 줬잖아요. 그거 되게 활용하면 다 구하고 그리고 하는 건할수 있겠죠? 네. 그래. 일단 할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한 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물어봤을 때그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으면 더 좋고. 네, 좋습니다. You guys, Alexander? You guys? What was the things that you have learned from this last 4 weeks, which is valuable for your study in AI? 저는 그 single value decomposition 하고 그리고 저기 quadratic form 그리고 gradient 저는 image processing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인연이 아주 중요한다고 오케이. 생각하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AI가 뭔지 설명을 안 보고 AI 아 저기 SVD가 뭐냐? SVD 행렬이 주어지면 N by N 행렬이 주어지면 SVD를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저기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온 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설명할 수 있고 싱귤라 밸류는 A 트랜스포즈 A의 고유 값에 스퀘어 루트 취한 거고 양의 양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고 하고 또 뭐냐 또 이쪽 그 UV 그 유니타리 매트릭스 직교 행렬은 어떤 행렬의 고유 벡터들이다 하고 설명할 수 있죠. 아, 네. 자, 그 SVD가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 저는 이렇게 큰 사이즈 데이터는 줄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을 것 이게 같아요. SVD의 그 아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어디 보자, 다시. 보시면, 그 SVD의 그 가운데 시그마, 그 대각선 행렬 있잖아요. 렉탱귤러 행렬. 그게, 주대각선 성분이 싱귤라 밸류들이잖아. 그쵸? 네, 한번 검색을 해줄까? 그게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놨죠? 이해돼요? 이해. 무슨 말하는? 그 크기 순으로 배열됐는데, 이게 보면, 싱귤라 밸류들이 크기 순으로 배열된,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이잖아요. SVD 한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5장에서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랭크 리덕션 할때 이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크기 순으로 배열됐는데, 만약에, 헤이징 군이 설명한 게 있고, 여기 요약해 놓은 게 있네. 이게 SVD로, 여기서, 요 행렬 있죠? 요, 시그마. 그쵸? 이 SVD에서 얻은 요 시그마 행렬. 유 가이? 아, 네. 요 행렬 보여요? 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얻은 요 행렬 시그마?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자, 여기서 이게 크기 순으로 쭉 배열했죠? 아, 네. 이게 만약 100만 바에 200만 행렬이라 그러면 거기에 0 아닌 A 트랜스포즈의 고유 값들이 쭉 배열되는데 만약 가장 큰 고유값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제일 큰요 고유값이 1이 되겠죠. 네, 1부터 0이 아닌 숫자니까 여기는 1부터 쭉 하다 보면 뒤에는 굉장히 작은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100만 바에 200만 행렬이면은 이 중에서 0 아닌 게한 50만 개쯤 있다고 하면 이게 50만 바에 50만 행렬이 된다고요. 근데 50만 바이 50만 행렬인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 몇몇 00000001쯤 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50만 개가 있는데 이게 크게 영향받는 건요 위쪽의 것들은 제곱해주고 세제곱해주고 해도 좀 조금씩 줄어들지만
여기 0.0001 같은 거는 한 5승만 하면은 그 정말로 그영너 너무나 작은 수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할 중요하게 여길 거는 요 앞에 있는 요요 1에 가까운 요몇 개의 싱귤라 밸류들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랭크 리덕션을 할수 있는 거야. 이 사이즈를 확 줄여갖고 아마 여기에도 그 얘기를 썼을 건데 이 리듀스를 트렁케이티드 SVD가 그 얘기예요. 이 트렁케이티드 SVD가 필요한 거에서 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잘라서. 그래서 그 작은 행렬 갖고선 분석을 하더라도 원래 그 100만 바이 200만 행렬이 갖는 주요 성질들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00만 바이 100만 행렬 계산하는 건 비용이 엄청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여기 한 10, 뭐 100바이 100 행렬 정도 되면 요즘 컴퓨터면은 그냥 0.001초에 바로바로 답을 계산해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 바둑을 둘수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해되죠? 안에 SVD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랭크 리덕션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알고리즘의 기초가 여기예요. 그래요. 그래요. 박은하 씨, 네. 뭐 다른 거더 궁금한 거 저기 미적분에서 배운 것 중에서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도움이 될 거? 병사하강법이 뭔지 지금 이제 막 배워 처음 배웠을 텐데 그게 대략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를 통해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했는데, 그래요? 자세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직 잘 못했습니다. 뉴턴스 메소드는 배웠어요? 네. 옛날 미적분학에서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뉴턴스 메소드죠? 네. 그것도 보면은 앞에 XK-α에 XK-XK를 해준 게그 XK 플러스 1로 되는 그 이렇게 변하는 단계가 기억나죠? 그게 네, 기억납니다. 병사하강법하고도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그 XK 그것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 되게끔 이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 알파 K를 네. 잡아주면은 점점 그 함수에서 이렇게 오목 아래로 볼록한 그런 함수 같으면 아래로 볼록한 그 값에 점점 가깝게 접근하게만 가면 무조건 더그 F of XK 값이 F보다는 X of XK 플러스 1 값이 더 작아지고 그냥 쭉 가게끔 알고리즘만 짜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아주 충분히 작은 값으로 가겠죠? 네. 그 차이가 점점 차이가 얼만큼 그 에라 아니 그 차이 안에 있게끔만 우리가 바운더리를 주면 10에 마이너스 8승 10에 마이너스 8승 안에 있게끔 하고 알고리즘 멈춰라 그러면 거의 수렴하는 가장 작은 그값 근처에서 멈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배운 그 근사해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다 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코드를 그렇게 짜놓고 나면 그 함수와 기본 조건, 정리의 조건만 만족하는 거 확인하면 그 알고리즘을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데나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건 확인을 다 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공지능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다 작동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함수의 크기, 데이터의 크기, 행렬의 크기만 줄여서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을 구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진짜로 파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만 확인하고 함수만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구해주니까 바둑을 둘수 있는. 그렇죠? 그래.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5주 차부터는 우리는 통계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을 다루고 또 확률 분포를 배우고 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을 배우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SVD를 해가지고 랭크 리덕션을 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기본적인
그것들을 혼돈하면은 자꾸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지금 한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인들도? 근데 실제로 그 이제 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도 일본도 다그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가 고등학생용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그 학생들이 몇년 후에 다 여러분들이 그 저기 일해야 될 잡을 다 찾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서 먼저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더잘 배운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제 후임으로 들어오면 잘 활용해서 원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요. 뭐 저기 뭐냐 저기 오늘 저기 모든 학생이 채팅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질문 있으면 구두로 질문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될것 같으니까, 자, 모든 학생이 그 저기 그 채팅에 자기 참여 기록을 해주세요. 참여 점수를 추가로 줄 테니까, 보너스 점수도 줄 테니까 채팅에 본인이 배우거나 느끼거나 궁금하거나 뭐 질문 아무거든지 지금 다 채팅에 남겨놓으세요. 오늘 참석한 학생은 누구든지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겨준 학생은 참여 점수를 따로 줄게요. 오케이? 박진영 군, 정원철 군, 유아이, 박은학 씨, 나종진 씨, 그 채팅에 코멘트 한 줄씩 남겨주세요. 하고 유아이, 오케이. 시험 및 설문이에요. 시험 및 설문에 온라인 설문에 온라인 중간고사 시험 문제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 박은하 씨는 왜 기록을 안 남겼어요? 네, 참여 점수 줄라 그래요. 그 다음, 김태호 군 됐고, 중간에 부족해도 기말에, 물론이죠. 중간평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크업 할수 있도록. 네. 물론입니다. 아닙니다. 팀원 없어도 됩니다. 네. 이번 학기는 팀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나종진 씨, 프로젝트는 요번에 그냥 제안서만 쓰는 거지, 실제, 지금 7학기 동안에 프로젝트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쭉 진행하시면 돼요. 단지 심화학습하고 싶은 아이디어만 공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공이 다 다르므로, 전공이 모두 다르므로, 참고로. 그래요. 나종진 씨 이해 됐죠? 그리고 박은하 씨는 물론이죠. 물론이죠. 코멘트는 새로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또 다른. 그러면 지금 다들 참여했죠? 정원철 씨. 정원철 씨는 기록을 남겨놨나요? 오케이, 됐어요. 유가이드 됐고, 저 박진영 군. 박진영 군은 뭐 따로 코멘트 하거나 보태 의견 있어요? 박진영 군? 코멘트 하나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누가 하실래요? 자, 마지막 질문은 누가 하실래요? 화면을 이제 공유를 끄고 화면 공유 중지하고 자 그래 자 누구 박은하 씨 전체 화면으로 볼까 자 마지막 질문하고 그래 이제 중간고사 그 PBL 보고서 작성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온라인 시험 60점 다 맞고 PBL 보고서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PBL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파이널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지난 4주 동안 학습하면서 또 보고서를 쓰면서 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느낀 점을 그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쓰시면 그게 점수가 10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거의 대충 쓰고 제출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쓰세요. 정원철 씨는 물론입니다. 정원철 씨, 정원철, 밀린 것 지금 다 하시고 만점 받으세요. 정원철 씨. 정원철 씨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1, 2주차가 밀렸으면은 지금 3, 4주에 그냥 다 마무리하고 저기 추가하고 메이크업해서 기껏해야 5개 뭐 하는 건데 5개 파이널리지 받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닐 거고 뭐 참여야 뭐 저기 다른 학생들 한 것들 쭉 읽어보면 아, 다 이해됐으면 아,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 쓰면 그런 거몇개 채우는 거 해서 그런 거다 만점 받는 건 문제 없을 테니까 밀린 거 지금 다 하세요. 철 씨,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요? 이해됐죠? 자, 파이널 질문을 누가 해줄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 박은하 씨? 박은하 씨, 마무리하고, 저기, 오늘 오피스 가면 여기서 마칩시다. 여러분들 할 일도 많을 텐데. 박은하 씨? 네. 자, 오늘 이제, 궁금한 건 대충 해결됐습니까? 중간고사 볼 준비 됐어요? 네,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서, 이번에 100점 맞도록 하세요. 네. 그래요. 박진영 군도 뭐 100점 받는데 지장 없겠죠? 박진영 군? 마이크가 안 되나? 박진영 군? 마이크 안 돼요? 나정진 군? 나정진 군? 네. 그래요. 자,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과 PBL 보고서, 채워서, 좋은 점수 받는데 진짜 문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날 오전까지들 제출하시면, 그러고, 저기, 그러면, 내가 오후에 채점해서, 설명 줄게요. 배터리가. 그래요. 오케이. 그래. 그럼 그렇게 알고, 마무리 합시다. You guys, Alexander, I hope you can do well on this midterm exam as well. Okay? You guys? 아, 네. Yeah. Final comment? Anything you like to say? Before we close this office hour? 이 오피스 아워에 저는 그 SVG를 그 실제로 어떻게 관련하는지 이해가 또잘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가볍게 쭉, 7주 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짧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궁금한 거 물어가면서, 아, 대략, 인공지능 하려면 이런 수학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전공에서 필요한 그런 문제들 갖고, 이제 해결해 보면서 또 맥히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서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시험들 잘 보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래요. 자, 반가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래요.